덧대서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충분히 이해시켜준 다음에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저는 친구들과 함께 OX 퀴즈를 함께 할 미나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요? 미나 우리가 이번에 함께 할 OX 퀴즈 주제는 강아지예요 옆에 보이는 강아지 있죠? 같이 강아지 퀴즈를 해볼 거예요 잘할 수 있겠죠? 네 강아지는 사탕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면 O를 든 선생님 앞으로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든 선생님 앞으로 함께 이동해볼까요? 맞은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정답은 X가 정답이에요 박수! 세 번째 강아지는 산책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한다 손! 좋아한다 손? 오 맞아요 친구들 잘했어요 강아지는 산책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놀이터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강아지도 친구들이랑 똑같이 밖에 나가면 너무 신나고 좋아해요 또 양치를 할까요? 안 할까요? 강아지도 양치를 해요 친구들은 양치를 어느 때 해요?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을 때 양치를 하죠? 양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충치 괴물이 와 그죠? 충치 괴물이 와서 막 이를 공격해서 이가 아프죠? 강아지도 똑같이 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은 후에 꼭 양치를 해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하는 OX퀴즈 재미있었나요? 네! 선생님도 친구들이 너무 즐겁게 참여해줘서 진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다음으로는 저기 있는 고구마와 함께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건데요 설명을 도와줄 정아 선생님을 불러볼까요? 정아 선생님 나와주세요 고구마 인사를 도와줄 정아 선생님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든든하고 귀여운 우리 친구 고구마와 함께 인사도 해주고 간식도 나눠주는 시간을 가져볼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 안녕 하고 인사하죠? 고구마도 강아지도 똑같이 다른 친구를 만나면 냄새 큰큰큰 맡으면서 인사를 한답니다. 잘 입고 있는 거는
입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간식 줄 때 여러분 손가락을 쏙 집어넣으면 어린이들 손가락이 작으니까 입에 쏙 다 들어가면 아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서 앞에 대주기만 할 거예요. 무섭지? 박수. 재미있는 동네생 퀴즈를 도와줄 도현 선생님과 민규 선생님을 함께 만나볼 거예요. 모두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친구들과 동물까지 소개해드리고 도현 선생님, 민규 선생님. 동물원에 가면 여러 동물이 있죠? 네. 오늘 선생님이 그린 스파드를 가져왔어요. 그럼 친구들, 동물 친구들도 뒤에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친구들 깜짝 놀려드리려고. 기대해주세요. 그 전에 먼저 선생님이 고구마한테 가져와라고 하면 고구마가 바구니를 가져올 거예요. 멋있죠?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기어다녀요. 고구마가 뭐가 좋았을까? 뭐가 있어요? 바구니 속에? 마이쮸. 마이쮸! 애완동물용 정수기? 정수기물이 그렇게 맛있나? 매일 아침 반겨줘서 고마워. 같은 밥이지만 잘 먹어줘서 고마워. 늘 아프지 않고 건강해줘서 고마워. 내가 놀아준다고 생각했는데 너가 놀아주고 있었네. 우리 이번 졸업여행은 꼭 함께 가자. 우리 고구마
잘 부탁드립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시작할 건데요. 우선은 이번 시간에 어떤 걸 준비했냐면 우리 아까 그리픈 놀이하면서 어떤 동물들 봤었어요? 벤트 봤었고 또 호흡인 봤었고 또 뭐였어요? 맛있는 동물 친구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리 고구마 친구가 개인기를 준비했대요. 여러분들 위해 자 박수! 멋있는 개인기를 준비한 고구마한테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친구는 레오파드 백호동화뱀이라고 하고요. 강아지 만졌을 때 느낌이 어땠었지? 부드러웠죠? 보들보들했었죠? 그럼 동화뱀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보자. 만져보세요. 보들보들해요. 강아지보다 보들보들해요. 강아지보다 까칠까칠 느낌이 없지. 아, 또 우리 뒤에 있는 친구도 만져보고 느낌이 어때요? 못생겨진 동화 친구한테 한번 박수로 보내주세요. 박수. 여기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지? 네. 근데 뱀은 보면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없죠.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 게 있었죠? 배로 기어가서 짜잔 어떤 친구가 나왔어요? 뱀이 나왔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까 동화뱀 친구하고 이 뱀 친구 같은 경우는 컸을 때 성장할 때 우리가 작을 때 우리 친구들처럼 키가 쑥쑥 자라죠. 동화뱀하고 뱀 친구도 키가 커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클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껍질을 벗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껍질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는 아까 껍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히 말해서 허물이야. 허물의 느낌이 어떤지는 조금 이따 만져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만져보는 느낌이 어떨까요? 느낌이 어떨까요? 간지러워. 그 다음 우리 친구들 먼저 만져볼까요? 우리 좀 고생해준 뱀 친구한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박수. 자, 그 다음 친구는 토끼와 거북이가 같이 나올 거예요. 자, 우와, 이 친구 뭐야? 거북이죠. 거북이는 등에 뭘 지고 있어요? 딱딱한 등껍질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잠을 자거나 무서울 때 쏙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거북인데요. 여기 나오시죠? 어떤 친구야? 거북이한테는 뭘 가지고 있죠?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죠?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느 것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만져봐요. 오늘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셨던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와서 아이들 직접 만져보고 볼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동물들이 와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만지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 대한 것도 좀 충족도 시키고 가정에서 해줄 수 없는 걸 어린이집에서 대신에 욕구 충족을 해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또 생긴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네, 좋을 것 같아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에게 매개치료란 다섯 글자로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매개치료란 되게 어려운 질문, 제일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제게 매개치료란 두근대는 것? 잠깐만요.